이번 무대는 팬들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뒤집어놨다고 하는데요. 그런 말이 있죠. SM은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. YG는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나만 볼 거다. 와우. JYP는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내가 나왔다. 어. 여기가 무대 맛집 마마 반전 레전드 무대 1위는 2015년 박진영님의 무대입니다. 데뷔 이후 매 순간이 센세이션이었던 박진영님. 특히 무대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차별화되며 모두를 놀라게 했었는데요. 그 19금 콘서트 중에서 많이 수위를 낮춰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요. 그러셔야죠. 마마는 온 가족이 즐기는 연말 시상식이니까요. 낮춘 수위 자랑하며 시작한 2015년 박진영님의 엘리베이터 무대. 오. 엄마야, 이게 낮춘 뭐야? 거라고요? 맞아요. 낮추고 낮췄지만 티날 수밖에 없는 박진영님 표 어른 섹시. 엄마랑 같이 보면 방 안에 헛기침 소리만 가득할 듯한 느낌이죠. 야, 너 잠 안 오냐? 우리 투둥이들 눈감아요. 너무 눈이 보이네요. 눈만 보였죠? 어휴, 이거 키스 퍼포먼스까지. 갓세븐도 눈 감아요. 와, 다리가 저렇게. 눈이 초참이야? 그러네. 놀라거나 말거나 공기 반 소리 반은 바로 이것이다. 후배 가수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데요. 어머님이 누구니? 와, 진짜 박진영님 어쩌면 좋죠. 수위를 낮췄다지만 제 눈에는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. 나만 음란막인가? 그런 것도 있죠. 사실 이날은 박진영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을 만큼 기분 좋은 날이었을 겁니다. 남자 가수사 박진영 씨 축하드립니다. 저 노래 또 좋습니다. 남자 가수상과 프로듀서상 두 개의 트로피를 받은 데다가 축하드립니다. 트와이스. 트와이스가 신인상까지 수상했으니 기분이 업될 수밖에 없었겠죠. 이렇게 들뜬 마음 저라도 못 감췄을 것 같은데요. 이기세 몰아 반전 레전드 무대 만들게 됩니다. 자, 드디어 그 무대군요. 나오죠, 나오죠. 피아노. 예, 피아노예요. 도입부터 충분히 흥의 겨운 몸짓. 띵곡 중에 띵곡, 허니 무대. 경쾌한 트럼펫과 최고의 댄서들이 무대를 빛내주는데 되게 좋았어요. 하지만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야! 오. 무대의 주인공을 알리기 위해 화려한 건반 실력 선보이는데요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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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아, 갑자기 분위기 발. 마마의 발차르트가 된 JYP 모두의 충격과는 다르게 본인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. 발언 하나, 행동 하나, 그리고 무대까지도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끄는 천생 연예인 박진영님. 마마를 통해 또 한 번 최고의 반전 무대 보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. 여기가 무대 맛집 마마 반전 레전드 무대 1위는 박진영님의 2015년 무대였습니다. We are K-POP Mnet.